오늘 리뷰해볼 거는 배스킨로빈스 아이스크림로 바닐라 맛입니다. 초코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었는데 쓰레기 바닐라 맛을 갖고 왔어요. 고민하다 1800원인가 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기프티콘 맞은 걸로 리뷰하는 이상 안 좋은 거 그래서 좀 늘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뜯어봅시다. 가위로 잡고 또 짠! 편집에 이거를 뜯었어요. 뿅! 가위 집어넣는데 아직 벌써 안 녹았네요? 오래 간다 생각보다. 안 먹고 왔네. 오늘 퇴근해서 베스킨라빈스 갖고 바꿔줄 때 오는 모양이 녹았을 것 같았는데 좀 굳어있어요. 딱딱해요. 만져볼까요? 좀 더럽긴 한데 약간 물렁물렁해. 딱딱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손톱에 점토가 묻어가지고 시커먼데 네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녹았어. 녹았는데 부드럽고요. 조금 더 한 칸 먹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거 근데 약간 아 고물라 이 껍질층이 두꺼워가지고 맛있어. 약간 아이스크림 콘 뒤에 남아있는 그거 있죠? 월드콘 뒤에 남아있는 그 과자 그 맛에다가 아이스크림은 어서 많이 먹어봤는데 롯데리아에 있는 아이스크림? 500원도 아니에요. 지금 700원인가 몰랐을 때 물가 올랐을 텐데 700원인가 1500원인가 되게 귀맛나요. 맛있어. 근데 1800원에 이 가격?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전 기프티콘으로 사먹은 거니까 여러분은 돈 아끼세요. 리뷰를 보면 제리 만족하시죠. 바닐라도 맛있다. 맛은 있는데 이 가격 두고 사먹을 만한 솔직히 그런 맛은 아니었다. 제 평점은 4.2점 정도? 아니다. 3.1점 정도? 땐 맛있게 금방 다 먹었습니다. 가격이 맛은 맛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순삭했어. 기프티콘 같은 거 잘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다. 이제 우유를 마시자. 맛있다. 금방 먹어서 너무 아쉬운데? 콧물나와. 우유는 사실 크로플 같은 빵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와프. 이거 키링 떨어졌다. 와플도 이왕. 리펜이랑 같이 입해볼까요? 와플로우라고 쓰이는 건지? 맞나? 와플로우? 여기가 한번. 크로플인데 어제 받은 거예요. 두 개가 맞고 엄마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죠? 안에는 생크림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에서 녹았겠지. 전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는데 약간 끈적끈적하게 시럽이 묻어있거든요. 아 우유가 얼른 돼 있어가지고 먹는 김에 이것도 먹어보자. 맛있다. 응? 구운 맛 진짜 맛있어. 폐쇄출 맛 나는데? 빵이? 촉촉해. 생각보다 맛있어. 기대 안 했거든요? 생크림인데 약간 아이스크림 맛도 나거든요, 안에가. 내가 먹어본 크로플 중에는 약간 와플 맛도 나고 되게 괜찮다. 맛있어요. 겉에 약간 바삭, 촉은 촉촉. 약간 버터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우리 생크림이 많으면 되게 느끼하잖아요. 별로 안 느끼하다. 우유랑 먹어서 그런가? 되게 고소하고 이게 뒷광고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저희 오빠 아는 사람이 사준 거라 제가 먹은 건데 맛있다는 거. 설탕 덩어리 칼로리 덩어리인데 그래도 맛은 있다. 너무 맛있다고 얼굴에 크림 담아주고 먹어.
지금 그 상태가 없냐? 신맛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금방부터 다 먹어가. 크림 맛이 되게 신기해요. 아이스크림만 비슷하게 나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신기한 맛이다. 맛있다. 근데 좀 느끼한 맛은 팬에 많으면 있긴 있는데 겉에 이 시럽하고 바삭한 맛이 안 나는, 바삭할 줄 알았는데 겉에가 바삭하지 않고 좀 촉촉한 맛이랑 패스츄리 같은 느낌이라 약간 질릴 것 같으면 잡아주는, 시럽이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살찔 것 같고 슬슬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 느끼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이 은근 많아가지고 그때는 우유랑 같이 드세요. 저는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조금 낫네요. 맛은 있다. 멈출 수가 없는 맛인데 학교 축제에서 이렇게 봤을 대박 났지 벌써. 한번 나가지고 건대 홍대 이런 데서 이런 거 파는 맛있다. 거긴 대학교 가야 되나? 거리잖아. 이만큼 먹고 좀 남겼어요. 이만큼 먹으니까 조금 이제 느끼하게 씹혀가지고 남겼는데 먹고 먹으면 맛있어. 저처럼 좀 적당히 먹고 나중에 또 먹고 그러면 맛있는 디저트 찐맛. 맛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조금 느끼한 맛은 있다. 없지 않다. 또 맛은 있다.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 우유 먹으니 담백하고 좋네요. 초콜릿도 같이 좀 먹어야겠다. 돼지야 돼지 살쪄. 초콜릿 땡기는 우유. 솔직히 우유에 초콜릿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야, 한 손으로 꺼내기 힘들어. 아니 과자 또. 초콜릿. 그렇게 상한 거 아니에요. 크림이 더러워. 살찌는 맛이다. 초코로 미적미적 하겠다. 뭐야 초코가. 하나 통째로 넣은 거 부셔드세요. 초코가 녹으면서 초콜릿 우유가 된답니다. 이건 얼음에 딱딱한 걸 넣어서 녹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만큼 먹었으니 초코와 우유 버전 정말 잘 어울리는 최상의 조합이었다.